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112페이지죠. 자, 부동산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시는데요. 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요, 학자들이 이제 정의를 내림에 따라 예,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와 건물과 같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물건에 부착된 권리가 이제 교환이 된다는 점에서 권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예, 또는 부동산을 이제 공간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양가로 2번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요. 예, 세 번째 줄에 양가, 질과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범위를 좁게 가지고 가게 되면요. 하나의 아파트 단지 있죠. 예, 거기가 하나의 또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단지 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이제 접근하냐에 따라서 공간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지극히 구체적 시장이라는 거고요. 하지만 자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지극히 추상적인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시장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능이라는 건 우리가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게 교환이 성립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쌀하고 물고기밖에 없다라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걔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부는 쌀을 갖다가 생산을 하고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게 같은 시간에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많이 할수 있죠. 근데 그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려고 그러면 교환이 성립이 되겠죠. 근데 옛날에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했을 거예요. 그죠? 쌀한 감하고 뭐 물고기 100마리하고 이렇게 교환하듯이. 근데 지금은 가격을 매개로 교환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이 교환이 성립될 때 매개 변수적인 역할하는 게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은 시장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를 얼마만큼 생산하고 또 얼마만큼 소비하는 게또 유리한지에 대한 예,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죠. 사람들이 한끼 식사로는 물고기보다는 이 쌀을 더 밥을 선호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부가 돼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사를 짓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시장에 쌀이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이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자원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원배분이라는 건요,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자원배분이다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113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가격의 창조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시장에서 가격을 제시를 해주는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라는 게 합리적인 가격이 없고요. 시장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거래가 성립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요. 그림상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S라고 해서 이게 셀러스, 즉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B라고 해서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매수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교차가 이루어지는 저 왼쪽에서는 각각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시장에 참여해서 협상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격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21년 1월 20일에 거래된 이 물건의 가격은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경기가 안 좋으면 이거보다는 싸게, 경기가 좋으면 이거보다는 비싸게.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가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매도자, 매수자 합의에서 거래된 가격은 요게 유지도 됐다가 수정도 됐다가 파괴되기도 하고 또다시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14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이런 이제 시장의 특성이라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끔 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시험상에서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시장의 특성을 물어볼 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있죠. 예, 그런 거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내용이 틀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특성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요,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소규모의 지역 시장으로 다 쪼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거래되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나 임대료가 다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오피스 시장이 있고요. 충청에도 오피스 시장이 있고 경남에도 오피스 시장이 있고 전북에도 오피스 시장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 안에서도 수요공급 관계가 또 다 틀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안에서 쪼개보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고요. 이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개의 무슨 시장이 있냐면 하위 시장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가 서브 마켓이라고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의 오피스 시장을 보게 되면요. 도심도 있고요. 마포, 여의도도 있고요. 강남도 있어요. 근데 거래되는 시세 다 틀리죠. 공실 이런 거 다 틀리죠. 그죠? 예, 매매 가격, 전세, 월세가 다 틀리게 나타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으면서도요.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되어 있고 이 안에서 이 시장별로 수요 공급 관계가 거의 불균형이죠. 어느 쪽은 모자르고 어느 쪽은 남아돈다고 그래갖고 얘들을 이동시켜서 수급 조절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존재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국의 오피스장이 다 가격이 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부는 예, 수요가 많은데 일부는 거의 공실이 많고 뭐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게 또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요.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우냐면 일단 생산의 장기성, 즉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격의 왜곡이라는 건요, 시장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비싸거나 싸게 거래될 때 나타나는 걸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만 그러냐면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것도 영향을 주죠. 상품 이동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시장에 미분양 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 양을 조절하기가 역시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거기 여러분들이 양가로 3번에 보면 시장의 비조직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게 되면 상품의 비표준화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요. 이 거래 내역의 이 비공개성.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이게 조직적인 유통 체계를 갖고 있지는 못하죠. 일반 상품은 공장에서 생산해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가정에서 소비하는데 부동산 상품은 생산하는 곳에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유통기구로서의 예, 유통활동이라는 게 일반 상품하고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품이 동질성이 없으니까 표준적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은 외부로 공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법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그 신고되는 가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이게 저 동네에서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 내역이 잘 공개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6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요, 거래가 이루어질 때 매매 기간이 어떻게 돼요? 장기적이에요. 물론 이제 구조가 예, 계약금을 지급하고요,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라면을 사기 위해서 한 달을 기다리거나 그러진 않죠.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집을 내놓고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기본적인 시간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움직이면 거의 왜 급매 뭐 이런 수준까지도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예, 존재한다는 거.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요. 금융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죠. 상품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문할 기초에서 금융에서 배우셨지만 부동산을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부동산을 공급할 때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왜? 부동산을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을 내가 공급하기에도 일단은 공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비용은 발생하더라도 뭐는? 예, 수익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갭을 메꿔주는 게 금융인데 그런 금융을 자금을 융통할 때 이자 부분의 부담이 커지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조달하기 어렵게 만들어주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한 시장이고 시장 자체에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못 이루어지니까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게 되는 예,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 같은 게 나오면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는 게 일단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 하단에 가면 주택시장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초과정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학에서는 일단 얘가 중심이에요. 경기도 주택경기가, 시장도 주택시장, 정책도 주택정책. 그렇다는 얘기죠. 금융도 역시 주택금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주택시장에서요. 예, 주택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요. 주택은 일단 토지 위에 들어서는 것이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일반 상품보다 비싼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런데 주택 공급은 쉽게 늘리기가 어려운데 주택에 대한 수요는 필수적이죠.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러죠. 예, 생존하기 위해서는 예, 주거에 대한 안정이라는 걸 필요로 하죠. 그래서 항상 시장은 불완전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이라는 거는 주택만 들어섰다고 해서 주택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주택에 들어갈 때는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학교,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주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분양하는데 그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앞으로 이 주변에 뭐 도로가 생기고 여기 생기고 노선이 하나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주거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지만 예, 우리가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주택 시장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위한 기초 개념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예,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우리가 기초 개념에서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택 서비스예요. 예, 주택 서비스라는 건요. 주택에서 제공하는 효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 효용이란 단위를 나타낸 것은요. 요 주택이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얘를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주택은 이질적인 상품이에요. 그럼 왜 이질적이냐면 단독주택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그죠? 다세대도 있고 예,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을 보게 되면요. 모두 다 틀리냐면 예, 규모도 틀리고요. 상태,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부대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인 면에서 보면 이질적인 상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기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에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 그럼 과연 주택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냐. 그럴 때 이거를 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도저히 접근이 어렵죠. 단독주택이 몇 채가 필요할지? 예, 그중에서 면적은 뭐 15평, 20평 얼마나 필요할까? 이렇게는 접근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주택이라는 거를 효용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동질적이라는 거예요.
이 효용이라는 거는 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그랬죠. 주택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휴식도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나. 그죠? 예, 그런 면에서는 얘들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죠. 그러면 2021년대 주택 공급 계획은 과연 주택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주택 서비스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서비스를 소비할 때요. 이 서비스의 양이 크면은 우리가 가격이 비싸겠죠.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가 양이 적으면 이 가격이 싸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비하는 주택서비스의 양이 클 거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소비하는 주택서비스의 양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면 되겠죠. 예, 거기에 따라 예, 주택 소유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소유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주택은 하우징이라고 명시를 하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요 니드라는 것이 있죠. 요거는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욕구를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 서민들도 주거에 관한 욕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 있죠. 예, 이거는 이 시장에서는 이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욕구는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주택이 공급이 될 때 걔를 구매할 만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이 욕구에 대한 거는 누가? 정부가 시장에다가 공공주택 있죠? 예, 이거를 공급해줌으로써 이 욕구를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주택 수요라고 그랬을 때요. 여기 있는 요 디맨드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매력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의 유효 수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는 시장에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다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 주택 소유에 따른 무주택 서민에 관한 주거에 관한 욕구를 채워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엔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소유라는 건 욕구만 있잖아요. 구매력은 없고. 그래서 금융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금융이 이 욕구를 갖고 있는 여기에다가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금융의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저량하고요. 예, 유량에 대한 부분이 예, 우리가 이제 또 들어가 있죠. 예, 116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자,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보면요. 예, 요 주택 저량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거는 일정 시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있고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건요. 예,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을 얘기하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 서울시 주택이 1,500만 채예요. 근데 이 중에 50만 채가 공가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 5,500만 채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있죠. 예. 왜냐하면 전체 총량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주택이 몇 채가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설정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누적된 전체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점이 주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주택이 1,500만 채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죠.
근데 이 중에 50만 채가 공가면은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1450만 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주택 유량이라는 것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플로우라고 그래 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기간이 명시가 되겠죠. 그죠? 여기도 공급량이 있고 예, 그다음에 수요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공급된 양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1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예, 그러면 얘는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2020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만약에 2021년 1월이에요. 그죠? 이때 만약에 주택이 1500만 채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작년에 공급된 주택의 양이 얼마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설정해야 돼요? 이걸 갖고는 확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 주면 이 기간 내 공급된 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만약에 주택이 5만 채가 공급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기간 내 공급된 것이니까 그게 유량의 공급량. 근데 요 중에 사람들이 미분양이 예를 들어서 5천 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했던 양은 4만 5천 채겠죠. 그러니까 주택 유량의 소유량은 4만 5천 채.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량이 있고 뭐가 있다? 유량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저량이라는 건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할 때 주로 주택 재고량, 예, 이런 것들이 저량의 개념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거래된 양 있죠. 또는 이 기간 동안에 공급된 양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유량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주택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유량하고 저량 개념이 있다는 것도 같이 예,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7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요. 그 박스 밑에 예,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있어요. 자, 요 주택의 여과 과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 시험에서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거죠. 이게 여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순환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요. 시간이 이제 경과하게 되면요. 주택에 뭐가 발생하냐면 질적인 변화 있죠. 예. 이거하고 가구의 이동 있죠. 예. 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여과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이제 시간이 이제 여기서 제시되는 또 이제 조건 중에서 기본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일정 수준을 정해놓고요. 일정 수준의 이상은 고가주택,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저가주택이라고 그러고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필요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을 받을 것이냐? 예, 이게 이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예,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18페이지에 예, 유형이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형에 들어가게 되면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 여과라고 있어요. 예, 상향 여과라는 건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있죠. 예, 이게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하향 여과라는 건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으로 그냥 전환되지는 않고요. 재개발 등이라든가 재건축 과정을 거쳐서 넘어가는 거고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은요. 그 계층이 이주를 하면서 발생하는 공가, 비어있는 집을 하위 계층이 인수하고 들어가는 개념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상에서 제목을 바꿔서도 자주 인용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과정의 순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고급 주택이 있고 중급 주택이 있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급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 주택에서 제공되는 효용이 있죠.
이 서비스가 얘가 30, 20, 10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효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씩 떨어진다 가정하자고요. 그 다음에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얘는 20으로 효용이 떨어질 거고요. 얘는 10으로, 얘는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저가주택은 신축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는 얘가 제로가 될 때 여기 있는 요 저급주택이 뭐로 바뀌냐면 고급주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효용이 30짜리. 그러면 여기 있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일로 이주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주하고 뭐가 발생하냐면 공가가 발생하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인수하고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이주하고 발생한 공가를 여기서 인수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이 이제 발생하죠. 그리고 또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사이클이 또 되풀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를 주택의 여과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과 과정이 있을 때 단기와 장기 균형은 지금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요즘은 이 파트에서는 별로 언급은 안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한번 부연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대신에 119페이지 가시면 상단 박스 밑에요. 주택의 여과에 따른 효과라고 나오죠. 여과라는 게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효용이 있는 주택으로 이주를 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예, 주거분리하고 이제 여과과정이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얘들은 이제 주거분리하고 여과과정이라는 제목을 달고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상향과 여과하고 하향 여과 정도를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거분리하고 여과과정, 효율적 시장 이론,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